1986년 8월 16일 과테말라의 변호사였던 오스칼 라파엘 파딜라 라라는 우편을 통해 이상한 사진을 하나 전달받습니다. 오스카는 평소 초자연 현상이나 고대 유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지식인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거나 제보를 받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사진에는 석상의 머리로 추정되는 것이 찍혀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자동차와 비교해 보아도 크기가 꽤나 컸죠. 사진이 찍힌 곳은 울창한 정글 한복판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뒷장에 적힌 1950년이라는 글자를 통해 촬영된 날짜만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죠. 오스카는 곧장 사진을 발송한 이를 추적해 보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사진의 주인은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스카는 사진의 설명을 덧대어 고대 문명 학술지인 에이션트 스카이지에 짧은 글을 기고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과테말라 정글 속 기이한 석상의 정체는 끝내 미스터리로 남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90년 이를 접한 프랑스의 고고학 전문가 데이비드 해처 차일드레스는 사진 속 석상의 흥미를 느낍니다. 석상은 중앙아메리카에 번영한 문명 중 그 어느 것과도 닮아있지 않았으며 발견된 지역, 이목구비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 학계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고대 문명의 흔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는 사진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직접 과테말라로 이동하여 오스카와 만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스카는 지난 4년간 홀로 석상을 추적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987년 사진에 대한 흥미를 지울 수 없었던 오스카는 본업도 잊은 채 사진 속 석상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발송한 이가 1950년대 해당 부지의 소유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석상이 발견되었다는 과테말라 남부의 마을 라 데모크라시아로 향했는데요.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을 만나기 위해 마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기슭까지 들어간 오스카는 그곳에서 현 토지주 비에너르를 만나게 되죠. 오스카가 석상 사진을 보여주자 비에너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듯 오스카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그를 따라간 오스카는 이내 곧 실망하고 말았는데요. 깊숙한 정글 속에서 다시 찾은 석상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이 산산조각나 있었기 때문이죠. 비에너르는 반군들이 표정 연습으로 사용한 탓에 코가 전부 날아갔고 유적이 전체적으로 손상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오스카에게 자신과 동행하여 그곳을 다시 방문해 준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정글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던 위험지역이었고 오스카는 안내를 거부하죠. 결국 2차 탐사는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데이비드는 자국으로 돌아와서도 해당 유적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계에 꾸준히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을 처음 세상에 알린 오스카의 미들네임을 따 파딜라의 머리라고 이름 붙은 석상은 다시금 학계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석상이 실제라는 전제하에 발견 지역이 과테말라인 적, 석상의 머리만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올맥 문명의 유적일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죠. 올맥은 메소아메리카 최초의 문명이기도 한 3000년 전의 고대 문명입니다. 그들은 후대의 마야, 아즈텍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올맥 문명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는 옛 문헌 기록도 작은 도자기 조각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거대한 석두상이었죠. 최대 무게 50톤에 달하는 이 돌로 된 머리 조각상들은 그 재료의 기원, 이동 방법, 세공 기술 등이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과테말라의 숲에서 발견된 파딜라의 머리 또한 올맥 문명의 흔적일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실제로 올맥의 석두상들은 유적지 발생지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도 간혹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올맥 문명의 탄생지는 현 멕시코로 과테말라와 같은 북아메리카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설에 다른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였죠. 하지만 데이비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스카는 자신이 직접 보고 측정한 머리의 높이가 6m에 달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올맥의 석두상들은 크기가 2m 전후였는데요. 가장 큰 것이라고 하여도 3.4m 정도였죠. 파딜라의 머리는 같은 문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러한 의견을 근거로 들며 석상이 머리뿐 아니라 몸체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크기는 이보다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또한 올맥의 석도상에 당시 원주민들의 얼굴을 표현한 것과 달리 파딜라의 머리는 전형적인 백인의 얼굴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데이비드는 파딜라의 머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의 흔적, 어쩌면 초고대 문명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와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는 학자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고고학자인 파슨 리는 파딜라의 머리는 고대 유적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도는 소문을 토대로 이것은
1936년 농장주가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만든 예술품이라고 주장하였죠. 부드러운 화산 부석으로 만들었기에 세세한 세공이 가능했고 정글의 습한 기후와 화산암의 다공성 특성이 더해져 자연과 금방 어우러질 수 있었으며 이에 수십 년 만에 굉장히 오래된 고대 유적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건데요. 파스는 1970년대 해당 지역 인근을 방문하였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접했다며 파딜라의 머리가 고대인이 아닌 현대인의 얼굴 특성을 가진 것은 그녀가 현대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대 유적을 발견한 농장주가 그 앞에 명판을 추가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그는 마을 내에 이러한 전설만 전해져 내려올 뿐 석상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은 더 흘렀고 그렇게 2012년 과테말라의 고고학자인 헥터 마자이가 파딜라의 머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남긴 문서 한 건이 공개됩니다. 나는 이 유적에 마야, 나우아트, 올메 또는 히스패닉 이전 문명의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또 하나의 특이한 것은 주변 옛 유적지에서 관찰되는 건물들의 스타일인데 이들의 건축 양식은 과거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 과테말라 남부 해안에 거주했던 기존 문명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내 결론은 아직 학계에 밝혀지지 않은 비범한 문명이 머나먼 과거 과테말라 남부에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견은 주류 학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문서는 곧 학계 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이후 파딜라의 머리에 대한 것은 추가로 조사되거나 드러난 사실 없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되어 남게 되죠. 과연 과테말라의 깊은 정글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머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김유한 밤이었습니다.